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해서 콘텐츠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가장 먼저 채용을 하기도 했고요. 이 동시대층이 소비하는 카테고리의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그 중에 매니큐어를 선택했던 거는 눈에 띄기 쉬운 그리고 좀 승산이 있는 제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아무래도 뷰티 하면은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이 제일 강세고 거기에서 인정받는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제품이다라는 반증인데 좀 여러 카테고리를 눌러보면서 뭐가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좀 어떤 카테고리가 좀 덜 치열하지? 그거를 사실 많이 봤어요. 색조 카테고리 중에서 매니큐어 품목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?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제품을 보여줬을 때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띌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눈에 띄려고 하면은 다른 데랑 달라야 된다라고 봤어요. 다른 브랜드들은 굉장히 립 컬러 위주의 멀멀한 핑크 쉐이드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매니큐어는 립에 비해서 더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니크한 컬러를 보여주면 이 카테고리에서 좀 빠르게 눈에 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어렸을 때 뭐 케이트 모스, 밴드 음악, 이와이 슌지 영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뭔가 퇴폐적인 그 말썽꾸러기 같은 느낌도 좀 섞여 있으면서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그냥 너무 트렌드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조명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최대한 많이 꺼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컬러들을 보여주지? 어떤 매니큐어를 보여주지?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매니큐어를 뭐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럴 때 제일 많이 발랐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매니큐어를 발랐지? 라고 했을 때 되게 맑은 시럽 컬러에 글리터들이 되게 블렌딩된 좀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좀 재밌는 펑키한 그런 제형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거를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제 또래 분들한테도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에도 되게 재밌는 컬러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옛날에 제가 잘 사용했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컬러 팔레트들과 그리고 글리터 조합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컬러를 만들게 됐습니다. 이 정확한 컬러 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썼을 때 어떨 것 같다 혹은 이런 느낌의 제품을 갖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구매의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콘텐츠로 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실제로 썼을 때 만족감을 줘서 좀 지속적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고객을 형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형이나 어플리케이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저희가 좀 다른 네일 폴리시에 비해서 조금 더 물처럼 맑은 편이거든요. 일반 손재주가 없는 고객분들이 바를 때에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들여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제형을 좀 잘 바를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네일붓도 좀 이탈리아에서 공수를 해오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바를 수 있도록 U자 커팅을 했어요. 그냥 한 번에 딱 그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바를 수 있도록 둥근 붓을 사용해가지고 바르기 쉬운 제형 그걸 더 바르기 쉽게 하는 솔 이렇게 그 제품력 자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컬러감 자체도 사람들이 좀 덧발랐을 때 맑게 쌓이는 컬러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같은 카테고리에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저희는 고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퀄리티를 맞추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가격대가 저희 제품에 비해서 아주 비싸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.
그냥 틱토우는 조금 더 열려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틱토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조 같은 거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좀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, 그냥 많은 브랜드들이 되게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브랜드를 좀 운영하면서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 브랜드가 계속 지속되고 오래 할 수 있는 거, 그게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. 틱토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진 개성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 개성을 다른 브랜드가 아니고 틱토우여서 더 좋다라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잘 전달되고 구매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